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하이엔드 크로스백 제작 영상 3편입니다. 1편과 2편 영상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은 상단의 링크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양쪽 바느질이 모두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0번 가죽에 여기 네 군데를 따로 바느질 할 겁니다. 여기 두 줄을 바느질 할 실 길이는 여기 길이에 5배로 잘라주고 여기를 바느질 할 실 길이는 여기 길이에 3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지퍼 양면의 바느질은 매우 쉽기 때문에 따로 바느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혼자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지퍼 쪽 바느질도 이렇게 바느질하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이 부분을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지퍼 원단이 있는 면을 안쪽 면으로 생각하고 가죽 겉면으로부터 바늘을 통과해주세요. 지퍼 원단에는 바느질 구멍이 없지만 가죽 겉면에서 바늘을 통과하면 구멍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바늘을 안쪽 면으로 올려서 반으로 나눠주고 잘 잡아당겨주세요. 위에 바늘을 아래로 통과할 때 올려온 실을 따라 구멍으로 통과해주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지퍼면에 나오는 바느질 선도 가지런하고 예쁘게 바느질이 됩니다. 가죽과 같은 방법으로 천천히 바느질해주면 됩니다. 몇 단 더 바느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 바늘을 가죽 구멍을 통해 통과해서 올려 당겨주고 올려온 실을 이용해서 바늘을 같은 구멍 아래로 통과해주면 됩니다. 계속해서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바느질해 보세요. 바느질하면서 양쪽 실을 잘 잡아 당겨 튼튼하게 바느질해 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 주세요. 양쪽 지퍼 마감 가죽과 반대쪽 지퍼 라인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 주세요. 모든 바느질이 끝났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가방에 붙여 바느질 할 겁니다. 지퍼 가죽 겉면과 가방 겉면을 겹쳐 놓고 지퍼 가죽 양옆을 바느질 할 거예요. 지퍼 가죽 위에 9번 가죽이 올라가도록 놓고 바느질하면 됩니다. 지퍼 가죽이 9번 가죽 아래에 놓여져야 합니다. 미리 바느질해 놓은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이 두 줄을 바느질 할 겁니다. 이 부분과 여기입니다. 가죽이 붙은 모습을 잘 봐주세요. 실 길이는 바느질해 줄 여기 길이에 5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반대쪽을 바느질 할 때는 지퍼를 열고 바느질하면 됩니다. 실을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지퍼 가죽 첫 번째 구멍과 8번 가죽 마지막 구멍, 그리고 9번 가죽 첫 번째 구멍을 통과해 줍니다. 세 가죽을 모두 통과 후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나머지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 구멍에 잘 맞추어서 천천히 바느질해 주세요.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 주세요.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세 땀 더 바느질하고 마감해주세요. 한쪽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반대쪽 바느질하실 길이도 여기에 5배로 잘라주세요. 지퍼를 열고 지퍼 가죽 위에 6번 가죽을 올려 바늘 구멍을 잘 맞추고 바느질하면 됩니다. 두 가죽이 붙는 위치를 잘 봐주세요. 몇 단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6번 가죽 첫 번째 구멍과 8번 가죽 마지막 구멍 그리고 지퍼 가죽 첫 번째 구멍을 같이 통과해주세요. 세 가죽의 구멍들 통과 후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다음부터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 구멍에 잘 맞추어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잡아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천천히 바느질해 보세요. 지퍼 양쪽으로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3번 가죽에 유형 D링을 끼우고 손잡이 가죽을 연결할 겁니다. 손잡이 가죽 겉면이 위로 향하도록 배치하고 9번 가죽 양쪽 구멍에 끼워줍니다. 미리 연결해 놓은 모습을 참고해 주세요. 유형 D링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형 D링을 손잡이 가죽 구멍에 넣어주세요. 유형 D링의 양쪽 구멍을 보면 한쪽이 구멍이 더 큽니다. 구멍이 큰 쪽에 나사를 끼워야 해서 큰 구멍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끼워주세요. 유형 D링의 구멍 사이즈를 확인하고 구멍이 작은 쪽이 밖으로 향하면 됩니다. D링에 나사를 끼우고 3번 가죽고리에 나사를 통과합니다. 반대쪽 유형 D링 구멍에 나사를 맞추고 드라이버를 돌려 잘 조여줍니다. 나사 조립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반대쪽 D링도 같은 방법으로 체결해 보세요. 지퍼를 열어주세요. 다음은 12번 가죽끈을 준비해 주세요. 4개의 구멍에 끼우고 묶어서 장식해 줄 겁니다. 구멍이 없는 가죽끈입니다. 스트랩 겉면이 위로 향하게 하여 첫 번째 구멍 안으로 넣었다. 두 번째 구멍 밖으로 빼줍니다. 세 번째 구멍 안으로 넣어주고 다시 네 번째 구멍 밖으로 빼줍니다. 스트랩 가죽을 조금 당겨서 양쪽의 스트랩 길이가 비슷하도록 맞춰줍니다. 여기부터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오른쪽 끝을 잡아서 겉면이 위로 오게 하고 아래에서 위로 빼줍니다. 모양과 방향을 잘 보고 따라해 주세요. 올려온 스트랩을 아래로 살짝 접어서 원형 안으로 넣어 당겨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매듭 지어주세요. 가죽 겉면이 위로 향하게 하고 밑에서 위로 통과해 다시 원형 안으로 빼줍니다. 양쪽으로 스트랩 장식이 매듭 지어졌습니다. 지퍼를 잠그고 가방 뚜껑을 스트랩 사이로 넣고 자석 도트를 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방끈만 연결하면 됩니다. 두 가방끈을 분리해주세요. 버클을 이용해 본인이 원하는 길이를 정해서 두 가방끈을 연결해줍니다. 다음 가방끈에 개고리를 D링에 끼워주면 가방끈 연결도 완성됩니다. 반대쪽 개고리도 D링에 끼워주세요. 이렇게 하이엔드 크로스백이 완성되었습니다. 가죽끈이 좀 접혀지는 건 오랜 시간 눌려져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눌러주거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제품의 제작 영상을 보시려면 오른쪽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이상 즐거운 가죽놀이 레더놀이였습니다.